안녕하세요. 교육청 운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죠? 예, 맞습니다. 저 또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은 하고 계신 공부는 잘 되고 계신지요? 저 역시 생활비를 벌기 힘들어서 빚을 내어 공부를 하고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바로 돈을 벌러 가야 되는데 일자리가 있을지 막막합니다. 집에 아이들도 있고 제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입장이라서 나갈 돈도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2년 전 조선업 경기 악화로 회사 구조조정을 당한 후 실의에 빠져 있던 저에게 우연히 인터넷 커뮤니티에 본 교육청 운전직의 합격선가 과목수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버스 운전만 하고 오면 나도 공무원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취업까지 준비 과정 또한 순탄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점점 불안해져 오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은 그 전보다 많이 늘었고,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이런 저에게 선생님이 조언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가장 수험생들이 늘 느끼는 뭡니까? 늘 느끼는 보편적인 고민들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과목이 몇 과목 안 되니까 야 이거 금방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뭡니까? 공부할 범위가 점점 많아지고 또 계속 생각만큼 진도도 안 나가고 시간도 잘안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느끼는 그러니까 겪게 되는 과정들이죠. 다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뭐야 생업도 같이 유지하셔야 되고요. 또 뭔가 가족도 또 돌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뭐또 공부라는 게 우리가 항상 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스트레스였지만, 그런 이제 공부 외에 생업하면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게좀더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 이제 뭐입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비관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은데, 가정 있는 분들이 아기들 때문에 이제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신데, 근데 그 아기들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다 잡아서 합격을 하시면, 그럼 합격하시면 제일 그동안 이제 고생을 했지만 가족들이 또 제일 좋아합니다. 가족들이 제일 좋아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정리를 잘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뭐 힘든 시기에 가장으로서도 가정도 지키고 공부하시는데 힘드신데 힘내시라는 말씀 이외에 또더 드릴 말씀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빚을 내면서 공부를 하시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와우 에듀 운전직 합격 패스 요거를 선물로 선물 여러분한테 드리기로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우에도 인강 종합 세트 합격 패스 세트였습니다. 이론 수업하고 그다음에 뭐 문제풀이 320제 그리고 기본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인강 보시면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합격하시고 나면 또뭐 카페나 이런 데다가 합격기를 같이 올려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